들어가십니다. 깜짝 영상 하나 나올 거예요. 사실 나오실 때 저희가 영상 바로 찍. 야. 힘든 이게 스케일이 근데 이제 크다. 대박이야. 선생님이 버튼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. 네. 이렇게 다섯 컷인가요? 스케일이 있죠. 나는 지금 코엑스입니다. 사전 MC 느낌인데 거의 뭐 MC 딩동이죠. 2시간 중에 제가 30분 30분을 막스 하기로 했습니다. 싱이 왔습니다. 들어 왔습니다.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남았네요. 1시간 10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600명 인원분들한테 선물 같은 게 좀 증정이 됩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제가 미리 좀 언박싱 좀 팸플렛 불끈 주먹을 쥐고 계시고요. 자본주의 이야 이거 좀 춥잖아.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? 바틀이잖아 바틀. 야 물 많이 먹어야 돼 건조하니까. 옴팡이 캐릭인가요? 제가 봤을 때는 유대용 선생님 넣어서 더 귀여워. 건조하니까 물 좀 이렇게 독재하거든 그잖아. 그 챙겨서 그치? 물 한 봉씩 마셔야 돼. 플래너 플래너 옴팡이가 근데 가운데 톡 박혀있습니다. 그 다음날 계획을 그 자기 전에 적어놓으면 괜찮잖아. 아니면 그 뭐야 뭐 늦잠 자잖아요 그잖아요. 옴팡스게 공부하십시오. 옴팡스게 찰지죠? 우거 치열하게 독하게 마지막 뭐 옴팡스게. 와, 그냥 수평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짜야 되는 거 있나? 아, 아니, 좀 자연스럽게. 아, 이렇게 피곤해. 대형쌤이 지금 좀 많이 피곤하십니다, 여러분들. 머리 바꿔 온 거야? 스타일 바꿔 왔어? 아, 저요? 안의 수공입니다. 민우가 소개했어. 대형쌤 소개합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벌써 1위 넘었는데. 빨리 해볼게. 스카이디어 주시한 유대형쌤과 신명 나는 잔치하보다. 유대형쌤 대한 취업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거 다 외웠어? 머릿속에 있어요, 예. 완전 나.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성대모사 한 적이 있는데 유대형쌤이 직접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연이 닿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아 이게 지금 검찰 수사입니다 여러분. 이게 배경하고 이게 모든 게 아 이게 끌려오신 것 같아서 어제까지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. 채널 정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자 선생님 이거 완전 이건 몇 학년 때 사진이죠 선생님? 뭐 어떤 사진이었고 뭐 나 힘들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잘 됐다 뭐 이런 거 아니 편집을 못 써. 이거는 구찌 옷입니다. 이거는 구찌 시계. 구찌 시계 1펌이다 1펌. 구찌개 구찌개 구찌개. 그다음에 에르메스 팔찌. 팔찌 잘 어울리겠네.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? 선생님 한 100번 1000번 더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사진을 여기서 마무리를 눈앞에 보이고 계십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아 요 댓글이 아 그렇습니다. 요거 궁금할만 하거든요.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 안 됩니다. 아니 안 됩니다. 꼭 안 됩니다. 이거 누구야 민우 거야? 개좋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보다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. 100여 명의 여러분들 공모벨 또 청자분들이 이렇게 오늘 미미미노 콘서트야 사실. 이게 몇 명 정도 할까? 제 생각에는 600 중에 한 55? 연락 오지 갑시다. 아 근데 저 영상 다 녹음하고 하십니다. 좀 떨리네요. 좀 떨리는데 뭐 잘해야죠.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공연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. 좋은 경험입니다. 좋은 경험. 제가 학교 발표 이후로 40분까지 끝낼게요. 그래도 그래요. 커뮤니티가 네 들어가십니다. 스카이루가 주최한 유대동생과의 신명나는 잔치 한번다. 유대동 대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박수 주세요. 메가토급이다 1타 반사 응모벨 머종대왕. 자 스카이루 국왕이고 1타 반사 유대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입장해주세요. 미용국 카메라 이렇게 들고 걸어나오신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. 내려보세요. 제가 댓글 달았어요 이거. 발 마사지하고 있다. 새로운 댓글 뭐 지금 올라왔나요? 이거 뭡니까 이거? 제가 모델이라는 건지 대종쌤이 모델이라는 건지 아니 개시그린 박종현의 지구광 10.8주년 모델이 모델이라는 건지 여러분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저는 김민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나중에 지금도 저보다 좀 유명하죠, 그죠? 네.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제 그